왔소 여러분, 시옷시옷시옷 쏘시입니다.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텐데요, 기름을 무려 18시간 동안이나 커피 필터에다가 걸러주었는데요, 그 귀중한 기름에 과연 뭘 튀길까 고민하다가 조금 의미가 있는,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걸 튀겨야 할 것 같습니다. 시옷 시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요,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? 이게 뭐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서 왔을까요? 쥐두부. 어우, 이렇게 꽁꽁 싸맸는데도 냄새가 안 나죠? 잘 싸맸어요, 칭찬해. 이 두 번째,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계실 텐데, 바로 아시겠죠? 라스굴라. 아, 뭐가 좋을까요? 치두부와 라스굴라, 어떤 걸 고를까요? 치두부? 라스굴라스. 이걸로 굴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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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굴라스. 하여튼 라스굴라를 굴라잼은 골랐어요. 여러분, 치두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내가 아니라 얘가 더 썩어야 돼. 이 썩어야 제맛이야. 짠! 그래서 오늘은 요걸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스굴라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,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는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굴랍 자문까지. 읽어보니까 얘 이름은 방갈리 라스굴라 코티비 치즈라는 거를 사용했대요. 그게 뭐야? 하얀 라스굴라는 그냥 우유로만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. 뒤에 읽어도 똑같아요. 한글로 써 있거든요. 북튀기 박튀기 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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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소세 튀김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라스굴라와 굴랍 자문은 한 3.2대 6.8 정도로 호와 불호가 갈린다고 합니다. 정확하진 않지만 신뢰하셔도 돼요. Hey, excuse me? Hey. 어쨌든 간에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, 뭐 생긴 걸로는 귀엽게 생겼는데 맛있게. 실물이 약간 잘못됐는데요 여러분들? 이렇게 좀 약간 못생겼냐? 예쁘다. 그쵸 여러분? 예쁘다. 우와, 얘도 예쁘다. 얘 이렇게 다 오픈을 해봤는데 일단 얘는 크기가 큰데 못생겼고, 얘네 둘은 매끈매끈하고 굉장히 예쁘스합니다. 우와. 이게 확실히 다르네 여러분들. 하얀 거는 폭신폭신한 게 이렇게 누르면은 폭신폭신하거든요? 얘는 좀 단단하고 누르면 깨져버리네요. 얼굴값 하네, 예쁜 게. 굴랍자문위원회 한번 눌러볼게요. 얘도 누르면 안 된다, 여러분.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이걸 짜먹는다고? 우와. 와, 거의 뭐 스펀지인데요? 말랑말랑해졌어요. 세 개를 짰는데 한 요 정도? 오, 짜증이 짜진다. 오! 얘는 그냥 무슨 반죽 같아요 여러분들. 얘는 이 상태로 그냥 먹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튀기려면은 짜야 될 것 같아요. 짜볼게요. 오, 짜지긴 짜죠. 노란색 라스굴라랑 비슷하게 됐습니다, 반죽같이. 자 여러분들, 시럽을 짜준 라스굴라와 굴랍자문인데요, 어떻게 튀겨줄 거냐면은, 짠 거 그냥 기름에 넣고 튀김옷 입혀서 넣고, 안 짠 것도 두 개씩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보도록 하겠다요! 밀개빵스! 다 같이 외쳐보실까요? 밀가루, 계란, 빵가루. 쓰는 뭐냐고요? 스킬! 짜준 흰둥이 라스굴라. 노랑이 라스굴라가 돼버렸는데요? 튀김옷 입어스굴라. 이번엔 살짝만 짜준 거. 밀땅, 계란탑, 빵야 빵야. 나머지 노랭이와 이 굴랍자문도 똑같이 튀김옷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라스굴라와 굴랍자문에 예쁘게 튀김옷을 입혀줬는데요, 이쪽이 짜준 거 그냥 튀길 거, 여기가 짜준 거 튀김옷
여기가 안짜준거 튀김옷, 노랭이 라스굴라와 군랍자무는 키친타올로 시럽을 닦아주고 나서 튀김옷을 입혔습니다. 짠! 짜준 애들부터 우와 노랭이는 무거워. 얘도 무거워. 뭔가 맛있게 튀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오! 다 부서졌어요. 기름이 오염됐어. 이번엔 짜주고 튀김옷. 건져주고. 와. 자, 마지막 안 짜주고 튀김옷들. 얘네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기름아 도와줘. 요 흰둥이 라스굴라 하나 그냥 넣어볼게요. 얘는 왠지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살짝만 짜주고 요 정도 짜주고 넣어볼게요. 와, 수고했다. 18시간짜리 기름아. 네, 여러분, 이것이 바로 라스굴라 군랍자문 튀김입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. 튀긴 거 먹기 전에 본연의 맛부터 한번 느끼고 가볼게요. 요 먼저 하얀 라스굴라. 냄새는 없어요. 냄새가 안 나요. 짜서 먹을게요. 뭐지 이 느낌은? 촉촉한데 건조한 느낌. 라스굴라하고 시럽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라스굴라 자체가 그 시럽을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담고 있는. 라스굴라 자체는 뭔가 굉장히 좀 건조한 느낌? 씹을 때 시럽이 막 나와요. 시럽의 맛은 리치 파핑보바. 그 맛이랑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이래서 호불호가 갈리는구나. 자, 그 다음은 노랭이. 이름이 뭐였죠? 망갈리. 어?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냄새예요. 구린내. 체다치즈가 잘못된 느낌? 먹기가 좀 꺼려지는데요. 냄새가 굉장히 많이 구린내? 이게 무슨 치즈였죠? 코티지 치즈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먹어볼게요. 일단 시럽은 시럽이에요. 달아요. 입에 넣고 씹으면은 구린내가 좀 덜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보다는 덜 건조한 느낌? 젖은 카스테라 같은데 건조한 느낌? 냄새가 구려요 진짜. 마지막 군랍자문. 이것도 많이 맡아봤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냄새가 나죠? 약간 옛날 과자 아니면은 약과 뭐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엄청 달고요. 얘가 제일 덜 건조한 느낌? 그리고 진짜 뭐가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통 한과 그런 맛이 나요. 근데 좀 뭔가 더 강해. 싫어. 그냥 먹었을 때에는 요 하얀 라스굴라가 제일 낫네요. 향도 거의 없고 이렇게 짜면은 별로 달지도 않고. 자, 그렇다면 튀긴 라스굴라와 군랍자문은 어떨까요? 자, 제일 먼저 마지막에 튀긴 안짠 흰둥이 라스굴라.
요거 굉장히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입에 넣는 순간 그 기름의 향이 딱 나고 달아요. 자, 그렇다면 짜서 튀긴 하얀색 나스굴라. 뭔가 빵 튀긴 거? 짜서 튀긴 건데도 달아요. 오히려 그냥 짜서 먹었을 때보다 더 단 느낌? 굴랍잠은 짜서 튀긴 거. 겉에는 좀 끈적끈적해지고 달아요. 아무튼 와, 짜서 튀긴 노란색 라스굴라. 구린내. 계란 노른자 같아요. 그니까 얘네들은 먹을수록 입안에 남아요. 가루처럼. 이게 왜 인기죠? 실망하기 이릅니다. 제가 장인 정신으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겼으니까요. 튀김옷이 없이 먹었을 때에는 가루 같은 게 남는 느낌이었는데 튀김옷이 있으니까 그게 좀 덜해요. 진짜 굴랍잠은 짜서 튀김옷. 네,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하얀색만 샀다. 그냥 보기엔 맛있어 보이는데요. 근데 확실히 튀김옷이 있는 게 나아. 근데 아니야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얘도 튀김옷이 있으니까 입에 뭐가 남는 느낌? 그런 게 없어요. 난 얘가 제일 무서워. 노란색. 뭐야, 떨어졌어? 여러분, 저 웬만하면은 잘 먹잖아요. 이거 뭐 호불호 갈린다고 했는데 전 솔직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. 튀겼는데도 이건 아니다, 진짜. 엄마! 바삭하고 완벽한 튀김옷 안에 이상하게 젖은 빵이 들어있어. 왜 이렇게 많이 튀겼지? 안 짜서 튀김옷 하얀 라스굴라. 그냥 한번 짜볼까요? 야, 이거 어떻게 먹냐고. 안 짜서 튀김옷 굴랍잠은. 진짜 이 시럽을 머금고 있는 게 너무나 크나큰 단점이에요. 치명적이야. 소름 돋아. 안 짜서 튀김옷 노란색 라스굴라. 너무 구린내가 나는데 너무 달아요. 와, 진짜 이런 치두부가 나왔겠는데요? 나머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말은 아낄게요, 여러분. 이게 제일 나.
하얀색 라스굴라는 괜찮아요.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. 아, 더 넣어, 입에. 아, 입안에 자꾸 남아있어. 처음 알았어요. 튀겨도, 아무리 튀겨도 안 되는 거가 있네요. 라스굴라 군랍장어. 입에 남아있어. 집에 물이 없어요. 네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튀기심? 튀김 호기심이 풀렸기를 바랍니다. 네. 안녕. 양치해야겠어.